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의 장기 안심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장기 안심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1600-3456 여기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장기 안심주택이 뭘까? 라고 보니까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찾아서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올해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거죠. 이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보니까 기존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물론 이제 특별 공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대 6천만 원, 일반 공급에서 1,500만 원을 늘려줬고요.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존에는 특별하게 완화 기준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1,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요. 세부적인 건 아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에는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억 9천만 원까지 역시 이것도 올려준 거죠. 공급 유형을 보니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기존의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대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제 추가로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이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비용도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모집 공고일 2023년 3월 15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특별 공급에 이 세대 통합, 이게 새롭게 생겼잖아요. 세대 통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1인 가구와 2인 가구 볼까요? 1인 가구는 만약 100%, 일반 공급은 100% 이하인데 100%라면 424,600원 정도, 2인 가구는 550만 5,900원 정도, 그리고 특별 공급은 120% 이하인데 1인 가구는 469만 5천원 정도, 2인 가구는 650만 6,900원 정도. 이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 10%포인트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이제 순수한 전세주택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전세 또는 보증보유세라고 하는데 월세 해당이 되는 거죠.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해야 되고,
보증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9천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라면 기본 보증금에다가 그리고 이제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계 기본 보증금하고 전세 전환 보증금을 더했을 때 4억 9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했을 때 4억 9천 이하면 가능하고요. 지원 금액은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이고요. 보증부 월세는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입니다. 이 기본 보증금하고 전세 전환 보증금을 더했을 때 4억 9천이 나오려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가 80만 원이거나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150이거나 보증금 1억 9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거나 보증금 3억에 월세가 60만 원이거나 보증금 2억에 월세가 90만 원 정도 이 정도라면 계산해보면 4억 9천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원래 보증금 그 금액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기 안심주택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여기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버팀목 대출 상담할 때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려달라라는 거죠. 뭐 알려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일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시면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이 4억 9천까지니까 글쎄요. 아파트는 뭐 좀 힘들겠죠. 아주 외곽이 아니라면. 하지만 뭐 다가구나 다세대라 하더라도 사실 정말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우리 무주택 서민 여러분이 6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도움 되시는 거니까 혹시나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1, 2인 가구나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세대 통합 특별공급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이 사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